92년도입니다. 92년도에 일본 잡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에 크게 들어오는 그 글귀가 있었어요. 둘이 합쳐 160몇 세가 된 노부부가 일본 땅에서 커피 재배 성공이라는 잡지를 보게 됐어요. 여러 차례 편지를 썼더니 할아버지가 답이 왔어요. 막 오라. 그래서 갓난애기 우리 그 아들 녀석하고 둘이서 아마 그 친구 한 네다섯 살 때일 겁니다. 그래서 오키나와를 갔어요. 그래서 많이 알려주셨어요. 많은 것을. 한국 돌아와서 그때 올 때 그 씨앗도 좀 얻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커피 산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. 커피 생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.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이제 커피나무 재배 계속 도전할 계획이세요? 물론입니다. 물론입니다. 그 노력은 뭐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그 관련 학계와 좀 많은 연관 그런 협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. 그것이 간단치가 않아요. 이거는 뭐 학문적인 교류뿐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투자 또 뭐 기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는 그래서 이거 이 분야에 대한 관심 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